자, 1번. 자, 지금부터 이제 국가직 7급. 자, 뭐, 사실 이제 7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국가직 7급에 거의 목숨을 걸고 계시는데, 바로 이제 오늘 그 시험이 있었습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고, 지금 시간은 12시 자, 20분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2016년이나 2017년 국가직 7급이 좀 많이 어려웠죠. 크기에 비하면 이번은 약간 좀 그래도 좀 평이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2015년 국가직 9급하고 좀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 이제 작년 하반기 국가직 7급, 하반기 국가직 9급. 자, 그거하고 난이도가 비슷합니다. 자, 올해 국가직 9급, 극악 난이도로 나왔던 국가직 9급보다 5점에서 10점 정도 더 쉽게 나왔습니다. 올해는 7급과 9급이 서로 역전된 아주 기록할 만한 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1행 기준으로 85점이나 90점 정도면 합격하시는데 큰 지장이 없겠다. 자, 하지만 이제 큰 낮은 직렬들이 좀 있죠. 자, 큰 낮은 직렬들은 80점 정도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거다. 자, 그런데 뭐 이걸로 70점이나 75점 정도 받으면 요거는 조금 쉽진 않겠다. 뭐 그런 걸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근현대사 비중은 40%, 8문제가 되겠습니다. 한 문제 정도 좀 국가고시센터에서 보통 이제 7문제를 내는데 한 문제 정도 조금 더 많게 나온 케이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체감적으로 어려웠던 문제는 7번. 자, 7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율곡을 할까 아마 고민 좀 했을 겁니다. 이황을 할까 이율곡을 할까 고민을 좀 했을 텐데, 자, 뭐 요거는 요즘에 이제 이런 식의 약간 추론 문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동경모의고사 시즌 3, 4까지 이제 계속 훈련시키는 이유는 모르는 게 나와도 정답을 도출하는 그런 어떤 추론 능력을 기르라는 거죠. 아마 문제 푸는 스킬로 이건 좀 잡아야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10번의 고려 승려. 자, 요것도 이제 고려 승려 문제가 자주 나오지만 고려 승려 문제 치고는 좀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자, 요거는 문제 상황을 적절히 잘 활용해야 정답을 압축시킬 수가 있죠. 자, 그다음 이제 그리고 16번 주시경. 요것도 이제 시대를 가지고 잡는 거죠. 개화기에 활동했던 국학자하고 일제 강점기에 활동했던 뭐 최현배나, 자, 그다음 뭡니까? 뭐 이런 그 일제강점기 1920년대 30년대 조선어학회나 조선어연구회에서 활동한 그 국어학자들하고 약간 좀 시대적으로 구별을 좀 하면 충분히 주시경이라고 하는 걸 압축을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그리고 19번 문제는 사실은 이거는 이제 만점방지용 문제에 가깝죠. 사실 뭐 호사내기라든가 그 다음 이제 어우야담이라든가 뭐 요런 책들은 이미 뭐 다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지만 여기 있는 이 소대풍요라고 하는 책이, 자, 물론 이제 작년 재작년에 서울시 7급에 풍요 3선이 나오긴 했지만 이 소대풍요라고 하는 게 나올 수는 있어도 이게 정답, 이걸 정답으로 한다는 것은 좀 뜻밖이긴 하지만 아무튼간에 이 19번 문제가 약간 좀 만점 방지용에 가깝지 않나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19번 문제는 뭐 사실 좀 틀릴 수도 있는,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 뭐 저희 강의 범위를 벗어난 문제는 19번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뭐 제가 솔직히 인정합니다. 제가 나머지 세 개 책은 설명을 드렸지만 이 소대풍요가 정답을 처리할 거라고는 사실은 저도 예상을 못 했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런 점에서 이제 제 수업 범위를 살짝 좀 넘어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뭐 나머지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뭐 제가 수업을 했지만 또 우리 기본서에도 이런 게 다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모의고사 꾸준히 푸신 분들은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문제 푸는 어떤 추론 능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충분히 이런 문제를 맞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의외로 보면 90점, 95점들이 꽤 많이 나올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이제 7급은 우리가 칠뽕이라고 하죠. 칠뽕. 7급은 깊게 나오니까 쫄라게 열심히 뭐 진짜 범위를 넓게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정말 수험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7급은 과목 수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7급이야말로 콤팩트하게 공부하고 나머지는 문제 푸는 걸로 커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칠준생들은 저희가 1년에도 모의고사를 한 1000문제 가까이 쏟아내잖아요. 그런 것만 꾸준히 풀어도 솔직히 여기 이번에 국가직 7급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 동영 시즌2에서 시즌3 정도 난이도지 시즌3 난이도를 넘어서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7급치고는 그래도 조금 풀만한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 문제씩 한 문제씩 보여드리겠습니다. 1번 문제를 보시면 요거는 뭐 지금까지 기출에도 뭐 여러 번 나왔죠. 이제 고조선의 제후가 스스로 연나라 제후가 스스로 왕을 칭하자 인접하고 있던 고조선의 제후도 왕을 칭했다라고 하는 중국 측 문헌이 있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고조선고로라는 거니까 팔조복금 이렇게 골라야 되고. 자, 여러분들 중에서 2번 틀렸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우리 기본서 제가 PPT 할때 수업 많이 하지 않나요? 자, 여러분 태조 이성계 때 경복궁, 그다음에 태종 때 창덕궁, 그다음에 성종 때 창경궁. 아, 이건 기본이잖아요. 아, 이걸 설명을 안 하는 강사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번에 자, 조선의 궁궐 제가 특별히 서울시 7급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칠준생들한테는 제가 조선의 궁궐 우리 기본서에 비교적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제가 이 조선의 궁궐은 수업을 뭐꼭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이나 재작년에도 제가 궁궐은 비교적 PPT 써가면서 좀 풍부하게 설명하는 편이잖아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3번은 뭐 거의 자, 제2차 갑오개혁. 바로 이제 교육입국 조서. 자, 이건 뭐 보자마자. 자, 보자마자 3초, 5초 컷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4번 문제도 마찬가지죠. 자, 가는 칠사남북 공동성명 1972년이고요. 그다음 이제 나는 뭡니까?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뭐요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것은 1980년 5.18 광주민주운동이죠. 자, 그러니까 요거는 뭐 보자마자 뭐 거의 3초, 5초 컷이 되겠습니다. 2번 틀렸다는 사람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편의상 난이도를 제가 이제 우리 문제집 기출문제집 난이도 자, 2개. 난이도 2개면 뭐죠? 중하로 분류를 하죠. 중하로 분류를 합니다. 자, 4번은 뭐 난이도 하고요. 그다음 이제 5번 문제. 1940년대 충칭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묻는 거니까 니은에 41년에 건국강령. 그다음에 자, 41년에 역시 대일본 선전포고. 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뭐 쉽게 나오고요. 자, 그다음 이제 6번 문제. 자, 6번 문제 또 많이 좀 쉽습니다. 1880년대 자, 개화정책을 묻는 겁니다. 자, 요거는 어떻습니까? 자, 그렇죠. 교정청은 1894년이니까 시대가 일단 안 맞고. 자, 그다음에 김홍집이 조선식찰단이 아니라 2차 수신사죠. 2차 수신사. 그래서 자, 요건 뭡니까? 문제만 똑바로 잘 읽으면 충분히 정답을 고를 수가 있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 7번 문제 갑니다. 자, 7번 문제를 보니까 이 문제를 자, 뭐 요걸 뭡니까? 어려워한다는 분들이 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 난이도는 자, 이 정도면 뭐로 보냐? 이 정도면 자, 여러분 난이도 중으로 봅니다. 저는 난이도 중으로 봅니다. 봐봐요. 이거는 이렇게 돼 있죠. 우리나라도 200년을 지내 지금 중세에 이미 접어들었으니 바로 천명을 연속시킬 때이다.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동남이 1번 2이지? 자, 그 다음에 동남이 2번에 동몽선습이 나왔어. 요건 이제 이 박세무라고 하는 사람이 동몽선습이라고 하는 걸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성악십도 이황이지. 동남이 4번에 이건 뭡니까? 조식이지. 근데 너희들 잘 생각해봐. 조식이 활동할 때는 언제야? 조식이 활동할 때는 16세기 전반에 중종연간이지. 자, 근데 지금 봐봐. 이황이 활동할 때는 16세기 중엽의 명종연간이지. 맞지?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세워진 지 200년을 지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게 16세기 후반 상황이지. 그렇지? 우리나라가 세워진 지 200년이 지금 다 됐다는 얘기는 16세기 후반 상황이란 말이에요. 조선이 1392년에 건국되었으니까. 이게 지금 이걸 통해서 16세기 후반이다. 그러면 16세기 후반인 것은 이율곡밖에 없죠. 알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는 그런 문제 푸는 스킬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이 맞책형 기준으로 동그라미 1번. 자, 맞책형 기준으로 동그라미 1번. 자, 요거는 이라는 거지. 이는 요게 이제 이의 사회경작론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자, 우리 조선이란 나라가 건국된 지 200년 가까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 서로 그러니까 뭡니까? 이 중세기에 접어들었다.
그래서 조선의 근본적인 어떤 경장,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이 이야기가 나온 거거든. 알겠죠? 그래서 지금 요 7번 문제는 요즘에 유행한다는, 자, 국가고시센터에서 요즘에 국가직, 9급과 7급에서 요즘에 주로 많이 낸다는 소위 뭡니까? 자, 힌트가 딱 부러지게 없지만 문제 정황상 추론을 통해서 정답을 압축시켜 나가는, 쉽게 말하면 머리 글자 따운, 머리 글자 따서 애운 애들에 대한 처절한 철퇴. 이게 바로 이제 이 7번 문제의 본질입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 8번 문제는 요거는 뭡니까? 1차 예송, 기예송이니까. 자, 기예송 당시에 서인의 논리는 주작 아래. 그 다음에 남인의 논리는 국조 우레이. 자, 이거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아시잖아요. 이때 서인 인사가 누굽니까? 송시열, 송중길. 그 다음에 남인 인사가 누굽니까? 허목, 윤휴, 윤선도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쉽게 정답이 4번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9번에 보시면, 자, 요건 이제 신라 진흥왕과 고구려, 자, 영양왕 사이에 7세기, 그러니까 6세기 후반 이야기하는 거니까 여기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답될 건 4번밖에 없죠. 자, 그래서 자, 다들 뭡니까? 뭐 쉽게 쉽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요 10번 문제가, 자, 10번 문제가 이제 고려시대 승려 문제인데, 이 정도 문제면 제가 봤을 때는 난이도가 결코 이거는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이 문제는 어떠냐면은 난이도 중짜리 문제입니다. 이 정도면. 봐봐요. 가를 받으니까 참회법이 나오고 정토신앙의 실천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요새 백년사를 말하는 거죠. 요새 백년사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지금 단은 지금 계속 지금 나오고 있죠. 단은 누굽니까? 진울입니다. 그러니까 균여입니다. 균여. 그렇죠? 균여입니다. 그래서 지금 3번에 성상륭회라고 하는 게 작년 하반, 그러니까 작년 국가직 7급에 이 성상륭회가 나왔잖아. 맞지? 작년 국가직 7급하고 이제 문제를 지금 같이 지금 내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여러분, 이 10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정답을 지금 고를 수 있는 문제는 지금 정답을 고민해보는 문제는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4번이죠. 여기서 이제 정답을 고민을 좀 해봐야 돼. 2번, 3번은 지금 맞는 이야기잖아. 2번, 3번은 지금 맞는 이야기잖아. 자, 동그라미 라가 누굽니까? 라가 의천이죠. 라가 의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의상은, 아니 그러니까 의천은 당시에 뭡니까? 그렇죠. 이제 이 화엄종과 법상종의 어떤 종파적 대립 이런 것을 어떻게 했다고? 비판하면서. 알겠죠? 자, 이걸 비판하면서 이제 의천이 교선통합운동을 부르짖었으니까 뭐 이게 4번은 대체로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는 이제 1번밖에 정답될 게 없는데 조금 어렵죠. 왜냐하면은 가는 요새인지 알겠는데, 자, 가는 요새인지 알겠는데 이 동그라미 1번에 요거를 잘 모르겠죠. 동그라미 1번, 이게 사실은 이 진울에 대한 설명이에요. 진울에 대한 설명이고 요새는 이제 천태종 계열의 승려거든. 그래서 이게 짝짓기가 지금 안 맞는 거라고. 근데 아무튼 이 10번 문제는 고려 승려 문제 치고는 지금까지 나온 고려 승려 문제 중에서 얘가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알겠죠? 이 문제 사실은 어려운 문제라고. 그 다음에 11번은 이제 보자마자 정답 나오죠. 요건 이제 공민왕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도 보자마자 정답 나오죠. 누굽니까? 최익현입니다. 면암 최익현. 그래서 면암 최익현은 대마도에서 순국했다. 그 다음에 외양일체론을 주장했다. 니은과 디귿이 정답이죠. 그 다음 13번에 비슷하게 이제 백제문화재를 묻는 문제가 2015년 지방직 9급인가 출제된 적이 있죠. 근데 그 문제보단 쉬워요. 부여정림사지 5층탑,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자, 부여의 부소산성과 관분리유적,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냐고. 니은과 리얼은 이건 공수잖아. 그래서 사실 13번은, 자, 여러분, 문화유산 문제 치고는 좀 쉬운 문제죠. 자, 그 다음에 14번. 이거 우리 공시에 두 번, 세 번 기출됐잖아요. 사회복지지교도 한번 나오고 지방직 구부에도 한번 나오고. 의상이잖아. 문무왕에게,
문왕이 새로운 도성을 지으려고 하자 자, 어떻게 했다고? 민심의 성을 쌓는 것이 우선입니다 라고 해서 보류했던 유명한 자 통일기 무렵의 신라 고승 의상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의상이니까 정답 몇 번입니까? 3번이 되겠죠. 알겠죠? 자 그렇게 받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5번에 자 이 나라는 옥저죠. 옥저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운령비, 황철용비가 바로 옛 옥저 지역에 있었던 신라의 금성문이죠.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16번 문제 갑니다. 16번 문제 자 16번 문제는 요게 지금 주시경이죠. 자 여러분들이 이윤재나 최연배 이런 사람들은 전부 뭡니까? 조선어연구회나 조선어학회 그때 활동하던 사람이죠. 1920년대 30년대에 활동하던 그런 국어학자들이 되겠습니다. 이 주시경 지서경보다는 한 세대 정도 뒤에 활동한 인물들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동그라미 1번에 우리말 큰사전 편찬을 주도했다. 우리말 큰사전 편찬할 때가 1930년대 후반 40년대 초반 아닙니까?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만들어서 발표했다. 1번 4번은 조선어학회니까. 자 주시경 선생이 개화기에 활동한 국어학자인데 여기까지 살아계시려면 주시경 선생이 한 100살은 넘게 살아야 되는데 이건 좀 아니죠. 이거는 이 지금 보면 독립신문 안에 국문동식회라고 하는 걸 조직했다. 자 이거는 자 사실은 여러분들이 뭡니까? 개화기라고 하는 그 시기감각을 가지고 문제를 뽑아주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자 국어문법 주시경 자 저는 이게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시대만 구별하면 되니까. 이 문제는 난이도 중하가 되겠습니다. 솔직히 시대만 잘 봐도 개화기하고 일제강점기만 잘 구별을 해봐도 충분히 정답을 도출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17번. 자, 이게 1935년에 만들어진 유명한 민족혁명당. 우리가 보통 민혁당이라고 하죠. 자, 여러분 김구 이동령 같은 사람을 우리가 임정고수파라고 하는데 이 김구 이동령은 여기는 자, 이 민족혁명당이 만들어질 때 가담하지 않았죠.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동그라미 1번은 이제 한국독립당, 1940년에 만들어진 그 한국독립당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은 거꾸로 됐죠. 김원봉 등이 주도하자 조선왕과 치청청 등이 탈퇴했죠. 알겠습니까? 김원봉 등의 자, 의열단 계열의 좌파 계열이 주도를 하자 자, 조선왕과 치청천이 이탈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17번 문제는 사실은 이 독립운동사를 체계적으로 공부한 사람이면 이 문제는 솔직히 틀릴 리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중에서 18번 문제를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고려사가 출전이고 태조가 나오니까 지금 고려 태조 때 있었던 이 토지가 뭐겠냐는 거죠. 그러면 고려 태조 때 있었으면 노급 시급이거나 아니면 역분전이겠죠. 자, 노급 시급이나 역분전이겠죠. 쌤이 뭐라 그러십니까? 이 노급이라고 하는 것은 고려 초에 태조 왕건 때까지는 이 노급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시급은 이제 고려 시대 내내 시급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선 세조 때 시급이 마지막으로 지급된 기록이 있죠. 수업시간에 제가 두 번, 세 번, 네 번 강조드렸고 이미 기출도 두 번, 세 번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봐봐요.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자, 요즘에 뭡니까? 요즘에 머리 글자 따서 애우는 새끼들에 대한 국가고시센터의 어떤 처절한 자, 응징.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쉽게 말하면 이게 추론이거든, 추론. 애워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 아주 간략한 추론이 들어가는 거거든. 이 봐봐라고. 일단 동그라미 3번하고 4번은 제껴야 되겠지. 이건 노급 시급이나 자 또는 뭡니까? 역분전하고는 관련이 없는 말이지. 그런데 지금 1번, 2번 중에서 뭐겠냐는 것이. 봐봐라고 뭐라고 돼 있습니까? 자 너희들은 자 뭐뭐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야 할 것이다. 만약 무지한 가신들을 뭐에 내려보낸다면 오직 거두어드리는 데만 힘써 마음대로 약탈할 것이니
보입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뭡니까? 그렇죠. 마음대로 약탈할 수 있, 악용되면 얼마든지 마음대로 약탈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건 아마도 모르게 몰라도 뭡니까? 노급이나 시급 이런 거 말하는 거지. 그렇죠? 노급이나 시급 이런 걸 말하는 거지. 아주 초보적이지만 이게 뭐가 들어가는 거야? 추론이 들어가는 거지. 추론이. 동그라미 2번은 뭐예요? 이거는 이제 고리 전식과를 말하는 거지. 고리 전식과를 말하는 것이고 지금 마음대로 막 거듭 악용이 된다면 마음대로 뭡니까? 막 거둬들일 수 있다는 얘기니까 1번, 2번 둘 중에서 2번보다는 1번이 더 답이 돼야 되지 않겠냐는 거지. 이게 뭡니까? 똑 부러지는 건 아니지만 약간의 어떤 추론이 들어가는 거죠. 요즘에 이런 문제를 2015년, 16년부터 국가직, 지방직에 꼭 이런 문제를 두세 문제씩 내요. 저는 이런 문제를 낸 이유가 간단하다고 봐요. 국가고시센터에서도 공시생들에게 만연한 머리글자 따서 애우는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는 거죠. 그렇게 공부하지 말라는 메시지죠. 이런 문제를 낸다는 거는. 제가 이미 3년 전, 4년 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머리글자 따서 애우는 것은 그건 좋은 공부법이 아니다. 70점, 75점 이 정도 맞을 수는 있는데 이런 문제 나왔을 때 90점 이상 맞으려면 솔직히 머리글자 따서 애우는 거 이거 버리지 않으면 90점 이상 나오기 어렵다. 자, 계속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9번. 자, 여러분 19번은 솔직히 말해서 이 문제는 진짜 요거는 18번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난이도 중합니다. 충분히 이거는 이제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자, 이 19번 문제가 이게 소위 뭡니까? 만점 방지용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제 시집을 물었죠. 시집. 그렇죠? 자, 시집을 물었는데 제가 봤을 땐 이건 뭡니까? 이거는 난이도 상입니다. 난이도 상이에요. 왜 상이냐? 이 봐봐요. 여기서 확실히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떼낼 수 있는 게 연조기관하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어우야담밖에 없어. 어우야담은 유목민의 어우야담 뭐예요? 야담집이잖아. 시집하고는 관련이 없어.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연조기감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렇죠. 이거는 향리 집안의 역사를 자 대구 달서정사에서 그러니까 이진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저술했다 그랬죠. 선생님이 연조기감하고 자 그 다음에 어우야담 정도는 수업시간에 평상시에 비교적 강조를 좀 드립니다. 그런데 자 문제는 이제 호산얘기하고 소대풍요가 이게 더 이상 압축이 안 되는 거죠. 3번, 4번 둘 중에 하나를 찍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위양인들의 시집을 물었으니까 뭐가 더 합리적인 정답이겠냐는 것이 3번의 호산이기 그 다음에 4번의 소대풍요 3번은 2016년 서울시 7급에 요 단어가 나왔죠. 요 단어가 나왔는데 저도 솔직히 이걸 가지고 여기는 뭡니까 호산이기나 여기는 소대풍요 이런 걸 정답으로 처리할 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자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본 거죠. 저도 자 규사나 연조기감 그 다음에 어우야담 이런 건 저도 수업시간에 많이 강조를 하고 우리 기본서 우리 서브노트에 다 있지만 여기는 소대풍요하고 호산얘기를 구별하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냈으니까 저도 이거는 사실 자 요걸 뭡니까 정확하게 수업 안 한 것은 뭐 사실 좀 제 잘못에 가깝죠.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거는 소대풍요가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호산얘기라고 하는 것은 무슨 기자 붙었으니까 이건 여학인들의 그러니까 여학문학과 자 뭡니까? 위학문학 여학문학과 관련은 있는데 이거는 전기집이에요. 전기집. 소대풍요라고 하는 것은 시가집이고 이건 전기집이에요. 위학인들의 전기집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19번 문제는 솔직히 말해서 얘는 만점 방지용에 가까운 어려운 문제가 맞다. 선택지 두 개로는 압축이 되지만 하나로 콕 집어서 압축시키기는 쉽지가 않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20번은 유명한 뭡니까? 선생님이 한국사의 필수사료 중에 필수사료. 제가 절대사료할 때 졸라 강조하잖아. 자, 여러분 1908년에 신채호가 쓴 뭐라고? 독사신론 서문입니다. 맨 앞부분이죠. 자, 그러니까 신채호 고르라는 거니까 쉽게 정답이 1번이 나옵니다. 2번은 박은식, 3번은 정인복. 4번은 자 여러분 누굽니까? 자 그렇죠 문일평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면 제가 진짜 여러분들한테
자, 100번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보면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는 7번과 10번과 19번 이 세 문제입니다. 7번과 10번과 19번 이 세 문제입니다. 솔직히 이 세 문제를 모두 틀린다고 하더라도 85점은 맞아야 되는 거죠.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자, 이번 국가직 7급 자, 85점에서 90점 정도면 자, 이런 뭡니까? 한국사 때문에 절대 떨어질 리 없다. 그 다음에 자, 일행이나 감사나 외형을 제외한다면 나머지 직렬은 한국사 80점 맞고도 합격하는데 사실은 대세 지장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 중에서 다행히 자, 이번에 불려갈 것 같은 분들은 정말 축하드리고요. 자, 그 다음 이제 10월 13일 날 지방직 7급을 다시 출하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쇄마하고 자, 의논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직 7급을 준비 안 하고 곧바로 내년 준비로 넘어가시는 분들은 한두 달 정도 좀 재충전하는 기간을 좀 가지셔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내년 전략을 짤 때 자, 쌤하고 자, 의논을 해서 내년 전략을 좀 짜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